지금은 뭐 그냥 완전히 터져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테이블스 작업을 하든 각도 절단기 작업을 하든 작업 한번 하면 먼지가 온 공간에 가득했단 말이죠. 자재가 왔습니다. OSB 합판 18T하고 18T하고 있는데, 18T는 제 2층의 장선형이고, 11T는 요 안에 테이블스, 각도 절단기, 드릴 플러스까지 해서 뭐 트리머 작업도 여기서 하고, 그래서 먼지 나는 작업을 이 가운데에 밀폐된 공간에서 하려고 해요.
지금 저쪽에 있는 각도절단기를 지금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. 그래서 먼지 나는 작업은 다 이쪽에서 할 수 있게. 지금 이 OSB로 된 이쪽 벽은, 안쪽 벽은 다 잘라놓은 상태입니다. 저것도 그냥 끼면 되는데 지금 나무를 자르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빼놓은 상태고요. 이 기준으로 바깥쪽 벽은 카포보다 MDF 중에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길이가 지금 2440이기 때문에 MDF로 작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. MDF로 거칠 예정이고 전기 콘센트하고 조명 개선을 지금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해놓은 상태고, 그에 앞서서 이제 천장 장선을 치고 2x6 치고 위에서 이렇게